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신원소 주유율표 33번 AS 비소입니다. 비소 입자들을 광학 1000배에서 2만 배로 배율별로 보여줍니다. 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광학 1만 배에서 삼각형의 조직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아주 결정 구조가 정확하게 삼각형이 보일 겁니다. 이건 광학 2만 배고요. 네, 광학 1만 배에서 벌써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 구조 보일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네, 저게 피라미드 또는 삼각형 형태로 그리는 것이죠. 네, 광학 만 배에서 광학 2만 배로 보면 이제 보통 블랙 다이아몬드 다결정 같은 게 붕괴가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이제 4천 배로 보는 거고요. 네. 자, 광학 만 배 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지금 광학 2만 배로 보고 있습니다. 네, 2만 배에 어느 정도 보석처럼 보이죠. 아름답습니다. 아, 이저 비소가요. 예, 지금 보면 입자들이 한개 원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 소연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죠. 한개 원자와 소연자를 들어있더라. 단순 불순물들의 연합체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육각형 형제도 그리고 마름모도 보이고 주로 이제 삼각형 형태의 패턴이 네, 보입니다. 비소에서 저런 삼각형 형태가 보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네, 아주 결정형 구조가 정확한데요. SiC 구조에도 저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광학 1000배로 다시 되돌아와서 1000배에서는 거의 구분을 못하지만 예, 위아래가 약간의 이제 비닐 조각 같은 게 보이네요. 네, 지금 이거는 광학 2000배입니다. 입자들이 마치 우주철처럼 이렇게 알갱이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점조직처럼 보일 정도로 질서 있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분화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지금 암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빨리 파괴되고 분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광학 만 배로 돌아와서 정말 아름답네요. 비소가 보석같이 이리 아름답고, 비스무스도 그렇고, 비소도 그렇고, 안티몬도 독성이 있는 건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치 독버섯처럼 아름다운 걸 보면서도 그게 매력적이고, 매혹되고,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지금도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광학 2만 배인데요. 네, 자세히 보면은 삼각형 조직 사이사이에 입자들이 알갱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바로 이제 비소 원자죠. 원자와 소연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소 원자와 소연자들의 결합체인데요. 불순물도 존재하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불순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거듭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소연자는 가상 명칭으로 최초의 발견자로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비소 은하단을 보고 있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이중성, 양날을 칼처럼 이용합니다. 비소였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